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을까? 사람의 마음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만사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지난 몇 개월 정도 흔들림이 잦았다. 불안감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편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온갖 국제적이고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사건과 사고가 많아 정말 많이 흔들렸다. 흔들림에 관하여 사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흔들린다는 뜻보다는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피부에 와닿은 체험으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고, 남의 흔들림에 의해 간접적으로 공명하여 함께 흔들릴 수도 있다. 공명에 의한 흔들림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인간의 마음이 공감을 할줄 알아서 함께 흔들리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왜 공명하는가? 이마저도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능인 것인가? 함께 공명해서 함께 흔들림으로 인해 그렇게 위기감지를 하여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 흔들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일까? 함께 흔들리지 않으면 나 자신도 도움을 줄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 한명한 명의 능력은 생각보다 유능하다. 함께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주 없지도 않다. 그것은 강인함일까? 아니면 함께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나약함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무생물이나 할 수 있다. 오늘도 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흔들림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다.